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물론 네, 절기로는 네, 내일 성탄절이지만 네, 성탄절은 사실상 24일이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루신 날, 잠정적으로 2030년으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온 인류가 또 세상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사역의 열매를 드리자, 사역자들 가운데서 아마 일고 있는 움직임, 세대주의가 아니고요, 연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계산하는 거죠.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2020년 올해 한 해 돌아보니 주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사슴이나 또 술록이나 양이나 그들에게는 시련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또 시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분명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다시 새롭게 들어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눈뜨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녹화냐 생방송이냐 논쟁거리가 아닌 약간의 설왕설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신선하고 새롭고 좋았습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약간의 긴장이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중압감이나 또 약간의 혼동이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내 곧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차를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그 스릴과 즐거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맞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과 은혜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떤 이가 어려움을 즐겼느냐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과 또 행복을 누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치유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련과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은 같은 일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는 불행이요 누구에게는 행운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믿는 자는 용기 있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더욱더 선포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꿋꿋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흔들려서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뭐 누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의 믿음을 쉽게 흔들어버린들 누가 관심이나 가지랴. 그렇죠. 독일 정부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뭐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형체도 없고 실상이 없는 것 같은 믿음들이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작은 교회들이 모임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기반이, 재정적인 기반이 약한 교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프라와 일꾼들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서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히려 주저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최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약간씩들이 있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쁘고 들떠서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금방 생각을 돌려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것을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좋은 일에 무슨 방향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들과 또 디아스포라의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갈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게으치 않고 가겠습니다. 저는 대강절의 27일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상이 주단을 깔아놓지 않은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아랑곳도 없이 일희일비하면서 좋은 일에 좋아하고 슬픈 일에 짜증스러워하면서 이강천 목사님의 시처럼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아쉬워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주님은 어김없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말씀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인생들이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 일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십니다. 홍콩의 목사님이 영상도 보내주셨죠. 독일에 왔을 때 그 마틴 루터가
청년 때 법학을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아버지가 그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법학을 해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갔다가 이제 학교를 가려고 에어프루트를 가는데 슈터텐하임이라는 그곳을 지나다가 친구하고 지나다가 벼락을 맞죠. 직접 맞았으면 물론 죽었겠고요.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정식 기록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야사에는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서원을 하죠. 네. 당시에는 그 캐톨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성 안 나요.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길을 돌이키지요. 네. 그곳에 언제부턴가 돌이 하나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루터슈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구약성경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이 돌 12개를 강 바닥에서 취해다가 그렇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으니까 물이 있으면 그들이 잠수부가 아닌데 어떻게 돌을 취해내겠어요. 그 돌을 취해다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표를 삼습니다. 그게 기념비입니다. 루터가 그곳에서 생애가 전환이 됩니다. 에어프루트의 법학도가 아우구스티노 스톤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돌에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벤데풍트 대 레포마티온, 종교개혁의 전환점. 그러면서 그 아래에 그렇게 써놨어요. In himmlischen Blitz wurde dem jungen Luther der Weg gewiesen.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의 낙뢰가 이곳에 떨어질 때, 아, here their back으로 되어 있군요. 하늘의 낙뢰가 이곳에 떨어질 때 청년 루터에게 바로 그 길이 제시되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홍콩의 목사님이 그 사진을 그 옆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고 그 근처에 가서 아마 슈바인의 학세를 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벼락에 맞은 루터의 족발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슈타인 옆에서 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위에 그 벼락 효과를 사진에다가 붙여놨어요. 절묘하게. 그러면서 우리도 그 벼락이 그립습니다. 벼락과 족발 해가지고 글을 올려놓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한참 웃고 재밌어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환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의 모형은, 원형은 언제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입니다. 루터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는 그런 조짐마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그 계획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동방의 현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기록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별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징조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찾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 그로스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요동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알지도 못했던.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리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숱한 이야기와 암시로 말씀해 주셨지만, 암시가 아니라 명백하게 얘기해 주셨다 한들 그들은 암시상으로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면 땅의 사람들이 어찌 알랴? 그들은 소동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문헌을 찾고 뒤져서 예언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할 뿐이었습니다. 질투심이 아주 쩌는 헤롯은 그런 가능성 하나조차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내들을 독살하고 아들을 둘이나 죽이는 헤롯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온갖 병이 합병증이 모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죽는 날에 신하들과 중요한 인물들을 다 경기장에 모아놓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다 죽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던 헤롯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진시황이나 아니면 이 동양의 폐악한 군주들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에 처녀들을 함께 묻는다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신하와 중요 요직의 인물들을 한꺼번에 자기가 죽는다고 처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헤롯 왕을 뭐 재조명하고 그가 했던 건축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뭐 그런 박물관, 전시, 뭐 연구 이런 게 있었던데 저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깟 건축물입니다. 그깟 문화와 예술입니다. 예.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헤롯은 왜 말씀을 연구하게 했을까요? 구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구주 예수님과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유혹하고 한패를 맺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주체가 돼서 예배를 드려주려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헤롯의 변명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아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경쟁하고 자기 혼자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구주를 마음에 모셔서 죽이려는 인생은 없는데 죄는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화려하게 자기가 주인에 등극하려 합니다. 바울은 내가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좋구만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로 부름받아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왕이 되면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죠. 헤롯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잘못 정보를 구했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지만 그러나 악에게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살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이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맺을지. 그러면 세상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따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는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는 치유하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서 산을 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주님의 진리 앞에서의 의기와 그리고 결연함과 단호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시 별을 찾았습니다. 아마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시험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가려고 하는지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고 하는지 잠깐 시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별도 없잖아 뭐. 여기에서 그냥 우리 여행 마치고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여행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좋은 경험 했잖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경험 했다고 치면 되잖아. 하나님은 일월 성신 가운데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는 것 아니겠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사인이 있든지 없든지 별이 있든지 없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받은 약속 위에서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별을 찾은 거예요. 다시 그 부르심을 받고 그 길 위에 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주님은 오셨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었고 그 구유 마구간 엄마의 옷으로 랩핑하고 말 먹이통에 머리를 누이신 세상의 구주 앞에 그들은 엎드려서 그들의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며 인생에 목마르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세상의 구주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부인하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보배합은 우리의 마음이고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애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배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지는 곳에 우리 주님은 어디나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장례식장 앞에서는 믿음도 이것도 저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어떻게 그걸 해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도 초라해지고 온데간데 없을 것이다. 누가 합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우리 마음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벅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조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보배입니다.
그 주님과 다른 것을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월은 지나가겠으나 그러나 만세반석 주님은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고 간 뒤에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 제자반에 집사님 한 분이 홈스쿨링을 아이에게 시켜주면서 행성과 항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 물론 한국 학교가 아닙니다만은 항성은 무엇인가 했더니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그런 별이래요. 그래서 스스로 발광을 빛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하는 게 항성인데 행성은 스스로는 열도 없고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궤도를 따라 돌면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게 행성이라. 그러면 우리 지구도 행성인 거죠? 행성의 운명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태양의 빛을 발할 때만 그 빛을 반사하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사는 거죠. 태양이 빛을 잃으면 행성의 운명은 사라지는 거죠. 춥고 빙하에 그런 살 수 없는 혹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성은 굉장히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행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위대한 태양의 그늘 아래 있고 그 궤도 안에 있는 거죠. 아, 항성과 행성의 얘기가 우리 복음의 이야기를 닮았구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없다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담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과 자랑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구주의 오심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다 찬양할 수 없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디프레션, 또 우울함, 세월의 무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떨어내십시다. 태양이 우리를 비추는 한, 행성은 다시 반바퀴만 돌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궤도 안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오늘 기뻐할 겁니다. 모든 디아스포라가 기뻐하고 생명사역자들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들에 있던 들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과 그 모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다 기뻐할 것입니다. 시므온과 한나가 기뻐하면서 디미트리티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